이천시 대월농협지인구 조합장은 11일 9시 30분부터 대월농협본점 2층 강당에서 신규 조합원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 교육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지조합장은 농협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과 조합원의 의무과 책임 등 조합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농협이 조합원들에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과 의무 등을 약 40분 동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월농협이 예수금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동리 본점 이전에 따른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대월농협이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인구 조합장은 홍익대 경영학과 졸업, 홍익대 법학석사 졸업, 농협대학교 협동조합 경영학과 졸업, 서울벤처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경영학 전공수료, 경기도청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 위원, 한국호박생산자협의회 부회장,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보유, 행정학사학 위치 등 했으며 현재 대월농협 3선의 조합장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인구 조합장님의 신규 조합원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또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규 조합원님께서 대월농협 발전을 위해서 많이 와주셔서 가슴이 뛰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저께 밤에는 그 큰 태풍이 정말로 부산이 잘 통과되기를 누구라도 다 간절히 염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가 나온 것처럼 보호하사 정말 큰 축복을 주셨다. 다시 한번 인정하는 것은 이천의 복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타주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면 농사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50% 반 농사를 지어주는 게 아닌가. 가물면은 좀 가끔씩이 안 돼요. 만약에 태풍이 세계를 불어 닥쳤더라면 다 좋은 곡식 다 큰 피해가 있으니 이야말로 하늘이 반을 못 살펴는 데는 얼마나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그냥 이제 아무리 부럽지만은 입추도 지났고 이제 가을을 통해서 아주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인 아주 그런 좋은 계절이 왔으니 힘내시고요. 또 일부 그 아까 저기 불난 어머님 오셨는데 배도 또 많이 떨어졌다네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되고 며칠 있으면 우리 녹음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님들께서 아주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사님 원종구 이사님 또 참석하시고 뭐 며칠 있으면 수박을 할 것인데 수확해서 정말로 올해 대풍을 이어가지고 수매 가격도 우리 이사님들이 매달 저는 내가 호를 내는데 여러 가지 비록감을 누르고 어려우니까 최고를 드리라고 해서 저희도 또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쫓겨나니까 최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게 좀 어색하지만은 우리 협동조합이라는 게 도대체가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고 또 태생이 어떻게 되었고 또 이 우리 농협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조직은 어떻고 이런 걸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그냥 다른 조합에 들어가니까 출장은 소중해 있으면 조합이 되는 걸 이용고 배달이나 받고 건강보험이나 반기는 조합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좁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처럼 여러분한테는 피곤한 일이겠지만은 서로 얼굴도 뵙고 또 3년 만에 아주 본처럼 이렇게 교육의 장을 열었으니 오늘은 좀 비슷한 점이 있게 도와주시고요. 아, 우리 대원님이 좋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또 같이 우리 농협 사랑하고 또 전용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농협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은 태풍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걱정을 했지만 우리 농협의 농품 싶은데도 적은 피해를 이렇게 친수가 된 곳이 있습니다만은 보험은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농품에 대해서는 배수 관리가 핵심인데 이렇게 부딪히면은 적자로 큰 피해가 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부 논의는 이렇지만은 전라도 부안 김제 쪽에는 엄청납니다. 그냥 농풍이고 그냥 다 아주 배려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안타깝지만은 그쪽 농가는 또 큰 근심이 되겠고 반면에 우리 대원들 힘도 많이 쓰는데 좀 잘 가격이 지지가 되어서 여러분 그 농가 소득 증대에 조가 되길 바라고요. 이기근님 물 빠지시오. 예.
내 맨날 동네 가부터 심어놔서 아주 내가 볼 때보다 아주 미안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간 이러한 날에는 이렇게 찬란한 석양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또 넘어가죠. 자, 이 사진 어머님 보면은 아주 애정이 깃든 사진이죠? 예, 여기 대포동에서 오신 분 안 계신가요? 많이 계실 텐데. 정말 귀한 사진인데, 1970년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새마을운동도 해서 자조자리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박정희 경제대통령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어머님들 이렇게 박강주를 입고 참대 가고 여기 온 꼬마 애기들은 지금쯤은 할머니가 됐는지 가슴이 무쿨하잖아요. 대포 이통 마을에 가려 있는 사진을 저희가 늘 좋아해서 찍어왔고요. 이토록 옛날에는 진짜 삼끼 먹기도 어려운 때였고 우리 1969년도경에 대원령 창설할 당시에는 정말 어렸습니다. 어르신들 보면은 그 식량 난이 극심했고 또 그 가게 경제도 어려워가지고 농협 창설 당시에는 원로 조합원이 또 어르신들께서 정말로 강제 출단을 해주시고 비료 살 때도 이런 게 돈 띄고 이렇게 한 푼 두 푼 이렇게 우리한테 출자를 해주셔서 오늘의 중소 규모의 자산 규모 약 2,840억 정도의 큰 농협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기초를 다져주신 것은 오직 원로 어르신들한테 안타깝게도 한 해 뭐 자꾸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시고 은혜를 잊지 말자고 우리 문속기 후보자분들 얘기하고 또 우리 이사님들도 다른 건 몰라요. 어르신들 창업 공신들에 대한 이유를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말복을 기념해서 한글의 식당에서 이제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영수탕 하나씩을 대접했는데 저희가 맨날 늘 죄송스럽고 어떻게 하면 잘 모시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의 시절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정에서 모두 한번 잘 살아보자 자조자리 상부상조 이런 정신으로 이어지던 차에 식동 조화되는 얘기가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귀한 이렇게 인연의 장에 요 타임 요 시간을 두 번 다시 안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인데 도대체가 협동 조합이라는 것은 세계 최초에 어디서 탄생되었을까 라는 것을 오늘 잘 종이되게 써놨다가 이 다음에 손자한테 놀러 오면 바로한테 얘야 할머니가 협동 조합을 가르쳐 줄게. 그것은 협동 조합이라는 건 세계 최초의 영국 로치데일에서 시작이 되었다. 토드레일이라는 그 작은 지역에서 태동이 되었는데 도대체가 로치델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는 게 세계 최초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럼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1844년 경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뭐 방직지로다가 이렇게 옷도 만들고 목화, 미용, 실도 만들고 그랬는데 너무나 자본가들이 극이기적으로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근로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당시의 평균 연령은 27세, 30대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냥 뭐 16시간은 물론 가혹한 노동 조건에 노동자들의 그 삶의 질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민감에 모래도 섞고 아주 그냥 위생적이지 않고 해가지고 일찍 죽고 이렇게 시달리는데 28명이라는 근로자가 당시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 직장을 잃어버려가지고 간절하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도 없고 살아남느냐 해서 28명의 퇴직한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그 근로자들이 1파운드씩 28명이 모아서 우리 돈 40만원을 가지고 그 당시에 로치데일 토드레인에 아주 허름한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가게를 여는 겁니다. 소비자 가게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도 옆에 있는 대상점들이 방해를 많이 하잖아요. 근로자들이 장사를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 신도가 정직한 물건을 팔자 그래서 이제 밀가루도
모래를 섞지 않은 아주 적도, 그 다음에 설탕, 뭐 빵, 이런 거를 아주 그 처음 거래 우선주의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초가 되어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을 내면은 돈을 또 출자를 해서 토지도 사서 우리 또 일자리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로치델 실동조합이 비롯됐는데, 이분들이 지금도 로치델 가면은 박물관에 그 당시에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회의할 기록도 있고, 또 예상을 절대 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오고 배당도 하는 게 이제 하는데, 또 차기의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 일정한 그 돈도 좀 적립을 해놓고, 이러한 원칙이 계속 발전되어가지고, 지금은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이 바로 로치델 수제 협동조합에서 비롯되었다. 근데 여러분 말이에요. 1844년에는 한창 산업혁명이 이루어져가지고 근로자들이 열악하고 삶에 아주 극악하니까 어떤 경제학자들이 또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까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샹시모, 프리에, 뭐 로보토에 이런 사람은 공산적 사회주의라 해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또 막스 엥겔스 같은 사람은 1847년에 공산당 선언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당시에 이렇게 로치델 소비자 협동조합이 탄생될 무렵에는 너무 근로자들이 열악하고 정말 자본가들이 이익만 추구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공산당 그런 이론이 나온 겁니다. 해서 이 협동조합에는 이제 이렇게 로치델이 원조가 되었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손준원이라든가 누가 물어볼 때 그럼 협동조합이 뭐를 뭐냐 말이야, 도대체가. 즉,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 뭉쳐서 수요의 집중이라는 거야, 경제 용어로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구매를 할 때, 어떤 영농자재를 사거나 비료를 사거나 그럴 때는 개인상에 가서 살 때는 가격을 많이 깎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동 구매를 해서 이렇게 이제 업체한테 좀 싸게 사서 여러분한테 공급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아까 또 전자에 사진이 나오지만 어머니들이 어려웠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컨대 고추를 생산을 한다. 그 고추 생산량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럼 큰 상해 가락도 거대한 시장하고 내 고추 100원을 사주셔야 할 때 가격 협상력이 약하다. 그러나 그 물량을 우리가 여러분 다 뭉쳐서 규모화가 돼가지고 하면은 가격 경쟁력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 생산, 공동 구매, 즉 여러분 전부 다가 대월 농협을 전 이용해 주실 때에 경쟁력이 생기고, 이러므로써 사회 경제적 약자인 우리가 생존권을 보호받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 협동조합이 상부, 상조, 자립, 자족 자립, 그리고 인적 결합체이다. 이게 재단법인데 아니고 사람의 인적 결합체니까 사단법입니다. 다른 민사법은 특별법에 해당하고요. 이렇게 되고, 또 협동조합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표결권을 많이 갖고, 또 이익만 배당만큼 팔아가지고 주가만 올라가면 그 이득을 취하는 반면에, 협동조합은 여러분이 바로 주인이에요. 1분의 1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주인이고, 이용자들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제 불황이라든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파업하고 단합해서 우리 농협뿐만 전 이용해 주신다면 경쟁력이 대단하다. 일례로 도노세 마리아 시구라는 스페인의 그런 몬드라먼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도노세 마리아 시구는 정말로 아주 그 열악했던 당시에 철강 공업지대에서 아주 그 촉박한 지역에 신부 서품을 받고 부임을 할 때 자기가 가장 가난한 동네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최강의 협동조합이 됐는데요. 뭐 매출액도 뭐 몇백조 단위가 되고 근로자도 몇만 명 되는 아주 그 IMF 당시에는 단 한 사람도 해고되지 않은 그러한 이상 농협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냐? 그 협동조합은 바로 어려울 때 여러분이 이용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거기에서 주식회사하고는 다르다. 주식회사는 경영자와 같은 직원들을 경영하고 경영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협동자하고 여러분 주인이고 이용자기 때문에 아주 어려울 때에도 우리 농협은 전 이용을 해주신다면 그 어떠한 매출에 대해서는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들은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그 모듈러 협동조합을 가장 연구하고 가장 우리 인류의 그 사회 경제적으로 그 연구 대상이다 이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그러면은 예 아까 얘기했듯이 1970년도에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느 도구를 넘어서 우리 농협이 탄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필요해야 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옛날에는 단일농협이라는 게 명칭이 바뀌어져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 바꿔졌는데 왜 지역농협의 존재 이유는 뭐냐 도대체 지역농협이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히 여러분하고 공유해야 된다 여러분의 지역농협은요 일반 은행하고 다릅니다 KB은행은 IMF 때 김대중 선생님께서 우리 국가 부채 갖고 다시 경제 재건했느냐고 많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매각하고 론스타도 이어내고 뭐 팔아먹고 이랬잖아요. 근데 KB은행의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국민은행은 대주주가 전부 미국 투자자입니다. 거기서 1년 동안 경영을 해서 얻어진 경영 수익은 전부 미국으로 대주주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나머지 뭐 일반 투자자들한테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농협은 농협은행이라는 건 단 한 푼도 예금 자본이 없는 아주 순수 혈통에 우리 여러분의 핏다구리 돈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는 아주 순수한 그러한 민족 자본의 농협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 농협이 왜 존재하느냐 바로 여러 조합농협을 위해서 존재하는 죽어도 지역 농민들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직원들 다 계시지만 농협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철학을 갖고 있다. 그 철학은 바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스러운 직업이고 또 일반 은행 직원은 그저 은행의 고용원금만 잘해서 수입을 내면 되지만 농협에는 뭡니까? 여러분이 출자하고 예수금 가지고 신용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서 교육지원사업에 한 12억 6천만 원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제공하는데 바로 그 재원을 판값이 우리 48명의 직원 인건비 한 27억 정도를 주고 난 나머지 재세금이 떨고 남은 이득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배당도 해주고 뭐 농산물도 팔아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일반 은행하고는 다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고 식량 안보도 우리 농민 조합원들이 책임지고 또 이러한 모든 뒷받침을 하는 게 바로 지역농협의 역할인데 지역농협의 존재 이유는 우리 조합원님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합원님이 자녀 자식같이 길러낸 농산물 판매, 유통, 활성화, 원활화를 도모하고 또 농업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자금, 정보 등을 제공해서 여러분의 사회, 경제, 문화적, 사회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생산, 판매, 복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례로 문자를 자주 보냈다. 물론 그거는 좀 우리가 좀 경비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을 자제해서 보내야 되겠지만 그러한 정보 제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이나 시설물 관리를 잘하라, 뭐 호축대 어떤 방제를 하라,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교육 정보 제공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에 마땅히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이 들어갑니다라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협동조합에는 7대 원칙이 있다. 그 세계 국제 협동조합 ICA에서 정한 건데요. 그것은 뭐냐? 누구라든지 조합원 가입을 원할 때는 가입 자유가 있다. 종교, 정치, 문화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농지 300평 이상을 가지고 있다거나 임대차에서 농지 대장을 만들었다거나 하면은 이렇게 가입.
가입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에 문호를 활짝 열어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경영은 비추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경영 되어야 되지 막 독재하고 되면 안 된다 그런 원칙이고요. 다음에 조합원 어머님 여기 또 오신 조합원님들께서는 권리도 있는 반면에 의무입니다. 조합원님은 1년에 경제적으로 우리 농협에 자재도 써야 되고 비료도 써야 되고 뭐 또 우리 수매도 해야 되고 경제적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정간에 그 일정 범위 기간 내에 사용을 안 하면 또 제재가 되잖아요. 권리에는 반드시 또 의무가 부과된다. 우리 농협을 많이 경제적으로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또 자율과 독립의 원칙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시장님이 야 대원농협 이렇게 또 뭐 정치인들이 뭐 정당에서 이렇게 그런 거를 가급적으로 말이 안 된다. 협동조합은 자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과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타인의 어떠한 지시라든가 또 종속되지 않으면 자율성의 원칙이 있다. 근데 실상은 정부가 우리에 대한 어떤 투자지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감독을 좀 세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훈련 정보 제공의 원칙이 있다. 그 협동조합을 끊임없이 자꾸 교육을 해야 됩니다. 협동조합의 역할이 뭐냐 또 더 나아가서 시대 변천에 따른 협동조합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자꾸 교육을 해야 교육은 투자이고 또 여러분 다 함께 경쟁력이지 이렇게 소통하지 않냐고 그냥 한 번도 안 만나고 교육 자주 안 하거든요. 까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회가 되면 자주 모시고 예산도 더 증액해보고 해가지고 의사님 모시고 동백대로 가서 좀 잘 나가는 CEO 모시고 또 이야기 듣고 또 필요하다면 각자 농협도 빈다하고 해가지고 선진국도 가서 아 이런데는 농업이 이렇게 하고 농산물 판매제도는 이렇게 된다 해서 자꾸 식견을 넓히는 그러한 교육훈련 정보 제목 부대에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 농협은 그냥 독자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과의 협동 우리 농협이 조금 뭐 아쉬움이 있다 못하는 게 있으면 저기 안성농협에 가서 니네도 좀 축조를 해달라 우리 고추원을 가져가요 계산농협으로 가져가잖아요 그 협동조합과의 협동 또 도시농협을 박준식 조합장님 그런 데는 뭐 11선을 하고 계시다는데 뭐 5조인가 3조래요 자산규모가 조합은 뭐 500명 100개도 안 된다는 거 소문이 이렇게 들었는데 막대한 대출만 하니까 막대한 이득금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면은 도로 교류 원칙, 도로 상생 하기 위해서는 도시농협은 또 시골농협에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조합원한테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 끝으로 지역사회 기여의 원칙이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 협동조합은 지역에 대해서 항상 봉사하고 또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풀도 우리 오늘도 깎으러 나갔다고요. 우리 조용태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 저쪽 9단미터 그 제방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뭐 불량이 뭐 또 여기 부필리 가는 하천 뭐 이장님들도 조합원들이 생활 그 영농에 불편하다면 다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또 지역에 비록 조합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난을 당했거나 어려우면 우리가 끊임없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지역사회 기회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적어가시고요. 다음에 그러면 조합원님의 오늘 모처럼 오시는데 권리는 무엇이냐. 권리는 크게 나누어서 자유권과 공익권이 있습니다. 자유권이라는 것은 사업이용권, 또 인용배당청구권, 지분할부청구권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권은 우리 어떠한 이사님이라든가 의결권 되는 걸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거권 우리가 선출직을 우리가 이사다 대행인가 뽑잖아요.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 또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 나갈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정가 대월농협의 내부의 규칙이라든가 정가 또는 뭐 이런 거를 서류열로 또는 사본을 복사해달라 이렇게 청구하면 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드리고요.
권리가 있는 반면에 의무도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농협의 경제적 이용할 의무가 있다. 하나도 우리 농협에 뭐 저 농약도 안 사가고 맛도 이용 안 하고 예금도 안 하고 하나도 이용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무도 있고요. 그러면 다양한 농협의 살림 사례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본금은 209억 5,500만 원 정도가 있고 출자금은 103억 정도가 있고요. 총 자산은 이 토지, 건물, 오조리 자산 가치를 합산하면은 2,854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2,500억 정도면은 비상임 조합장으로서 정관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자, 이제 규모가 작았을 때 1,000억이다 라고 하면은 조합장 혼자 경영을 하지만은 일정 규모로 살림살이가 커지면은 너 지인구 저기 저기 본전학 출신 아니야? 조합에 또 10년 있었던 것들 이장이나 보다가 어머니들 찍어서 들어왔는데 아주 전문적인 경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는 잘할지 몰라도 전문 살림꾼이 아닌 반면에 규모가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농협 살림을 잘하는 전문 경영인을 도입함과 동시에 권한을 축소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임조합장이니까 어떠한 걸 다 체감해요. 뭐 계약 모이고 모조리 다 결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든 결정권을 제가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영 책임도 제가 지지만 살림 자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는 너는 이제 저는 비상임조합장으로 바꾸면 법을 해야 되는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겁니다. 내부 살림살이 신용사, 돈장사, 뭐 경제사업은 전부 상임이사 되신 분들 다 살림하고 제가 하는 일은 뭐는 뭐냐 여러분하고 노트랑 다니면서 여론을 잘 청취하고 지도사업이나 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영을 잘하는 전문 경영을 도입하고 상임조합장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대원농협이 중소규모의 큰 농협이 되어서 옛날에 1,000억대가 아니라 컸으니까 그 살림을 잘하고 실무 경영에 많은 전문 그러한 경영인 상임이사를 도입해가지고 비상임조합장으로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출금은 2,200원입니다. 2,200원. 그리고 직원수는 48명, 이사님은 8명, 감사는 2명, 그리고 창립일, 우리 생일은 1969년 12월 8일 날 등기가 되었고, 올해로서 54세를 맞는 이제 중년, 한창 일할 나이에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RPC, 방앗간 있죠, 방앗간. 방앗간 어머님 예전에 농사 정부시기로는 아실 거예요. 불병 다 들었잖아요. 눈에다가 손으로 씻고, 그냥 손까지 갖다 놓고 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수면을 5,200톤을 저희가 수혜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한 5,400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쌀 파는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문성기 본부장이나 이주열 상무가 그 쿠팡을 뚫어버렸어요, 쿠팡을. 그래가지고 지금 명표 다 파는 적 없죠? 며칠 있으면 저 나무앞이신 100톤까지는 안 합니다. 나무꺼 저 팔아주는 입장으로 결혼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뭐 결을 못 편다고 아웃소리고, 이게 도대체가 얼마나 정찰될지도 알 수 없고 그냥 아주 맨날 전전 궁금하고 심지어는 여러분한테 비판하고 그걸 또 배당을 줘가지고 아주 수혜를 해서 농협으로 팔았더니 못 판다고 돈도 되돌려주니 이게 많다는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각회의를 통해서 이사님들도 직책을 하고 3일 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공장님께서 청일비로서 남의 집에 도둑질이라고 그 공장님, 그 부모님 그거 말씀하셨어요. 저 일이 없으면은 그냥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이라도 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건 비유된 말이지 정말로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비상한 감으로 여러분 정말로 생산량만 많이 나오면은 아주 판매는 일체 걱정이 안 해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뭐냐. 쿠팡을 뚫어보자 해가지고 간부들이 다 쿠팡에 가서 만나고 난리를 쳐서 전속 계약을 하고 하는 거를 걱정 없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요 이주열 아저씨 성우 문석기 본부장님 저 우성용 또 지점자 그 가부들한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라며 사업판매 걱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원농협의 예수금이 2,200억인데 48명의 직원 급여를 다 주고 세금 내고 뭐 전기세로 재세금비 다 충당을 하고 여러분한테 교육지원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교육지원 사업비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영농자재라든가 조합을 위한 실익지원을 말합니다. 그 금액을 많이 드리고 건강보험도 뭐 60만원짜리 해드리고 장학금도 그냥 500만원씩 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각종 지원을 강화하려면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예수금이 5천억이 됩니다. 5천억에 70%, 3,500을 대출 재원으로 썼을 때에 그렇게 팍팍 돌아간다. 2천 농협이 합병 농협으로서 예수금이 한 8천억 정도 되죠. 거기 정말 이자 재원이 크니까 살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직 과도이고 작기 때문에 예수금을 늘리려면 한계가 있다. 즉 여러분이 농가수금 또 올려서 그 돈이 또 이공으로 들어오고 재원을 쓰여주고 선순환 되면 좋지만은 시골 속성상 한계가 있어서 바카사동이 아파트 이용국장에 듣기로는 1,800세대가 허가 중에 있다는데요. 계속 아파트 들어옵니다. 그럼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기가 많이 있는 어장에 갖다 그물을 쳐야 되잖아요. 신성장권역인 바깥에 사동이 4차선 나는 데다가 우리가 2,450평 마트와 금융점포를 내서 예수금 5천억 시대를 열려고 거기를 점포를 내겠다는 의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싸게 구입했는데 몇 년 전에 때는 더 싸처럼 지금 속도가 되고 보통 뭐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우리 이사님들이랑 무슨지 본부장에 애를 많이 썼는데 어려운 과정에서 간신히 취득했는데 아 이게 사놓고 보니까 따가기도 엄청 오랬대요. 어? 그걸 살라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살라는 데 왜 노력을 먼저 삼느냐고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리얼 인베스트 실물 투자는 확실한 곳에 하면은 금도원이랑 마찬가지라서 절대 비치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내년도에 건축하게 되면은 농협중앙에서 한 무이자 자금으로 한 150억가량 지원을 하는데요. 4%이자는 6억이에요. 6억까지로 희마다 또 재원을 공짜로 주는데 3년 내에 이제 또 우리가 자립하라는 취지로 이렇게 지원하는데 남의 공짜는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하여간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을 한 김에 그 일부 좀 나쁜 분들도 있어요. 실동작 교육을 많이 안 받아서 그러는데 아, 결혼은 딴 데서 돈을 따, 다른 데로 가자. 그 어떤 분도 무책으로 가시고 있대, 한 분이. 그래서 그게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라 해서 또 돌아오대요. 절대 그런 데서 되시면 안 된다. 우리 대원 농협은 현재 2,850억가량의 총 자산 규모지만 이게 설립 당시에 그 자산 가액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고 자산 재평가를 한다면은 상당량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농협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아까 28명의 로치델 숫자 협동조합에 탄생할 때 절박한 마음으로 일파부듯이 내서 우리도 살아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54년도에 창설 당시에 그 어려웠던 마음을 잊지 말고 야 우리 대원농협 한 5천억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우리 스스로 상부상조 해가지고 5천억 만들어가지고 2,3천억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절박한 마음이 바로 새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그 일본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오야마 농협을 갔습니다. 오야마 농협을 갔더니 거기 구호가 씨 뿌리고 꿈을 키우자 씨 뿌리고 종자 뿌리고 꿈을 키우는데 그 천박한 오야마 일본말로 오야마가 큰 산이다 이거 야마리 그냥 크다는 건데 산으로만 둘러싸이는 촉박한 땅에서 꿈을 하나 갖고 당시에 매실을 하고 싶고 밥 하고 싶고 하와이 가자 MPK 운동해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하와이로 가고 지금은
일본에서 최장 관광을 많이 들어서 로가리스트랑 매실 축제하고 제일 부처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세상이 정말 변화했잖아요. 54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쯤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 도달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성대되기 쉽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세상의 변곡점을 보는 지혜의 눈이 열리면 아! 그 찬스가 보여요. 그런데 맨날 부정적이고 하면 안 돼. 그거 해서 될까? 아유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래가지고 여기에 멈춰있고 그냥 여기서만 계속 편안하게 가다가 보면은 큰일 났다. 계속 도전과 계속 끊임없이 밀고 나가고 새로운 실천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조합원들도 생각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건 뭘까? 이분들한테 뭘 더 서비스를 잘 제공해서 만족도를 높일까? 이분들은 뭘 필요할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아이템도 내놓고 실천이 딱 이래야만이 조합원들도 감동하고 같이 가는 것이죠. 멈춰있고 새로운 뭔가 대안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퇴고를 한다, 퇴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사동 지점을 그렇게 신설하면은, 새로운 아주 그냥 행복한 복지 농촌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대월농의 경농촌하고 삼동 농사 편하게 짓고, 농산물 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금을 좀 신분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교육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1인당 77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아주 그런 착한 농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협에는 다른 농협하고도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되냐면 복합 요소가 고강도 있고 다른 농협이고 뭐 어디 다 잘하고 있지만은 3천원 정도 쌉니다. 우리 농협이 분명히 싸요. 싸고 그 다음에 농작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에서도 최강을 달리고 있다. 우리가 비용 생각하지 않고 정말 조용태 지사님이 아주 몸이 부서지는데 전다 졸날까봐 무서운데요. 올해도 콤바인은 천우마직이 우리가 타작 다해줍니다. 콤바인 세대 정말 노두랑 가려진 거 못한 게 없잖아요. 그토록 고령화 시대에 북부정 분여농과 고령조합인들을 위해서 농작업 신용성을 직접 하는데 한마디로 농정 혁신을 갖고 왔다. 집행이만 짓고 굵고만 보면 삶에 살아가는 데 걱정 없는 그러한 일대 혁신을 갖고 온 것은 여러분께서도 자긍심으로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콩도 올해 110톤 예상이 되고 곡고추 5천원도 5천원이 나왔던 7천원이 나왔던 가격 만족할 가격 주고 다 사들여서 다 팔아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오늘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태풍이 오나 꼭 여러분들도 사랑의 이동 판매 차량이 7년째 계속 끌고 다니면서 우리 전병대 회장님 그 차만으로 비가 와서 물건을 사주고 대풍 여러분들도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로사 또 농협에 대해서 또 택배 가져가라 또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이게 소통 차량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인기 끌려고 또는 뭐 잘 보려고 한다는 건 아침에 바꾸고 7년 동안 못합니다. 하는 농협이 아무 데도 없어요. 전국 1118개 농협 중에서 새벽에 바꾸고 6시 20분에 여기 물건 싣고 나가서 집주마다 다니는 데는 대월 농협이 원정이다 원정. 근데 왜 다른 조합장들이 안 하는지 그 목사람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그토록 여러분을 위해서 생활 편익을 제공을 위해서 칼 하나주고 뭐 하자는 거 다 해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옷자리 지금도 배추모 잘 크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주 올해 배추모가 튼튼하게 잘 크고 있어서 좋고요. 가을에 되면 콩바이 두 대로 다 타작을 해 드리고 이렇게 보시지 수확할 때 콩바이 세 대가 바로 못해 집중 훈련했듯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복한 농촌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동 판매 차량 또 이렇게 침도 놔드리고요. 8월 29일날 또 종로에서 돋보기도 주고 또 침도 놔주고 또 어르신들 약도 주고 행복버스가 또 옵니다. 근데 이제 신성이 가수로라 했더니
코로나 때는 이분이 이제 찾는 데가 없어서 행사장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와서 새벽 부르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안 주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시간이 참 중요하구나. 지금은 계속 주가가 올라갔고요.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고추부도를 같이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검진도 하였고 여기 이제 뭐 독거노인 이것도 앞으로는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구주부가 좀 이렇게 반찬도 만들어서 조합은 많이 쓰는 아니시더라도 저 한 달에 한번 찾아가서 반찬도 좀 한번 빨래도 좀 해드리고 좀 이렇게 여생을 좀 돌봐주고 싶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수세미 우리가 분모지대에서 생산해서 벌써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최우선 목표는 어떻게든지 감자 싣고 콩 싣고 우리 저 옥강용 조합원님 계신데 빨리 그 저 백합일 그 도전공장 곧 준공되어서 내년에는 이보장 체계를 갖춰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동계작업으로 홈밀 같은 거 신고하면 한 250만원 또 드립니다. 전략적으로 지풀고 하고 여기는 제가 농수산 생명과학 추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경기도청의 농업정책국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농정에 대한 자문위원으로 오직 130개 농협 중에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 대변하고 있으니까는 아무튼 농민 권익과 발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수세미 진짜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실어오고 생산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구 환경, 그 다음에 플라스틱에서 천연색, 그 수세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땅을 사놓게 됩니다. 땅을 이렇게 2,450평 샀는데 이렇게 이제 짓게 되면 이러한 아주 쾌적한 이런 점포를 지어서 여러분 여생을 잘 보시고 정말 요런 땅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것도 이제 우리를 꿈을 꾸고 있고 감자저온창업, 밀저온창업, 경제사업장을 이제 뭐 이쪽 당근공장에 나가면 거기를 이용하든지 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도 나중에는 수익이 많이 정립이 되면 차차 준비를 해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장 어렵고 절박하고 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뭉쳐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죠. 국회의원이 와서 여러분 비료 사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와서 다 복부축 팔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 서로 돕고 붙일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면 예고, 하늘 뭐 이런 것도 취향한 친척, 또 아들님, 또 며느리한테 대원농협을 이런 개선하라, 카드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 농협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경쟁력이 가해지, 향상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대원농협은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으로 조합을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모실까, 불철주야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상 조합에 가르쳐 주시길 바라며 우리 다 함께 예수님 5천원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듯이 스테이 홍글이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사업을 대할때 길이 열리지 배가 부르고 허물이 정신이 없으면 바로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2의 우리 창업하는 마음으로 사동의 진출을 제2의 창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돈만 있으면 더 이용해 주시고 호남값이 100원 비싸다고 다른 데로 가지 말고요. 그래도 이용법에다 내놓은 위해서는 눈을 지을 것 같고 우리가 같이 여기 집중해서 우리 농협을 많이 사랑하고 애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했는지 스테이 프리시 그냥 무직하게 근기 있게 하나 집중해서 꾸준하게 가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경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바쁜 데로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쿠팡에 이렇게 진출한다는 거 여러분한테 보고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소아 시대, 외정 시대 때 소아 한 11년 정도의 신문에 보면 동아일보 1939년 2월 14일날 진상 나락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체배예요. 분량이 여러분 오셨죠? 자체배의 생생한 역사적 기록이 나오는데 이 벼가 바로 진상인데 우리가 이 문근님께 2000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대월농협이다 해서 자부심을 갖고요. 이렇게 우리가 강력한 좋은 살 만들고 또 품질 개량하고 그 참조단도 조금 기록이 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부터 사랑 받고 백가리를 심고 또 거기다가 우리 또 알찬이 1kg씩 넣어서 백가리 당에 좋다냐 당뇨에 대장에 이 사장님 그 계속 건강을 유지 비법인데 그래가지고 쿠팡과 연결해서 출하해서 당뇨 그 다음에 건강의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쌀값을 최대로 비싸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그러한 성과를 내도록 할 테니 지금은 아이디어가 돈이고 또 아이디어가 많이 내야만이 성공하고 돈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 수백값도 많이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농협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실 거죠? 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도 신규조합원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우측에 보시면